여러분,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아니고 굿애프터는. 저는 일어나서 아침을 해 먹고 오빠랑 운동을 하고 지금 씻고 나가려고요. 머리가 자르고 나서 묶었더니 이렇게 난리가 났네. 제가 스포 때문에 조금 운동을 며칠 쉬었어요. 좀 몸이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지금 땀나가지고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요. 오늘은 썬데이 로스트 집을 시내에 있는데 찾아가 보려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데가 있는데, 근데 오늘 영국이 마더스데이라고, 영국은 이제 어버이날이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이 마더스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본 식당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예약이 꽉 찼고 한 군데가 2시 타임 예약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일단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행히 한 테이블, 두 명 테이블이 하나가 캔슬한 게 있어서 예약이 꽉 찼었는데 거기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씻고 올게요. 준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안 말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어요. 지금 바비칸역에 도착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바비칸역에서 얼마 걸려? 얼마 안 걸리지? 보이는데? 아, 보여? 아, 2분. 넉넉히 잡아, 2분. 지하철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마더스데이라서. 여기가 제가 구글 리뷰로 봤을 때 4.3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4 정도 넘으면은 평타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가보려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노팅힐 쪽에 있는데 가보려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영국 오시면은 다들 많이 가시는 코스가 이제 노팅힐 이런 데니까는 거기도 다음에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진짜. 아, 저기구나. 올드 레드 카우. 늙은 빨간 소. 늙은 빨간 소. 썬데이 라이스. 나는 포크벨리. 여기 썰로인도 맛있어 보이더라. Yeah, roast beef is really cool. Do you want the scotch egg to come out first, start and then we'll do mains or come out all together? Drinks? Yeah, can you recommend us from... Do you want like a pale ale or a lager? Yeah, pale ale or lager. I like a lager and pale ale. Is it bottles or draft? Draft, please. Lager? Thank you. I like that. Thank you. Scotch egg 나왔어요. They're quite poorly done. 아, 진하다. 색부터 엄청 진하다. 진한 페일에이를 추천해주세요. Yeah, or your table. I think we're okay. Yeah, thank you. 떨리지? 그냥 돼지고기. 이게 블랙 푸딩도 있더라고. 떨지 마. 와. 제대로네. 와, 맛있겠다. 머스타드랑 잘 어울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 음식이 나왔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야채 더 시켜서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삼겹살, 돼지고기, 많은 소고기. 아, 나이스.
와, 엄청 꾸짐해요. 아, 스토핑도 있어. 어, 그러네. 어. 내가 해줄까? 오케이. 예쁘게 해주세요. 욕셔프들. 땡큐. 와. 좀 됐어. 됐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 쑥쑥 들어. 케일 먹어. 짜리 파타. 해요. 감자도 맛있어. 너무 친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페이리 대박이다. 야채가 맛있네. 운동하고 와가지고 프로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어? 부드럽지?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네,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완전 오래 요리한 것 같아. 와, 맥주 액티브한 거. 맥주 어쩜 이렇게 다르지? 이 헤드 봐. That's right, that's right, perfect. 배워야 돼. 에스프레소를 온 더 하우스로 주셨어요. 너무나 친절하셔, 진짜. 너무 빨간 거 아니야? 나? 안 빨개, 카메라에 안 빨갛기도 오빠가 말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어. 아, 그래? 아, 오지내라. 저희가 지금 시내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오빠가 전에 살던 데? 기숙사 근처여가지고 여기서 맨날 이 길을 걸어다녔던 게 생각이 나서 네, 추억에 젖고 있습니다. 여기 웨이트로드. 어디? 여기 웨이트로드. 아, 그러네.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좀 살 거 없나 구경했는데 살 게 없어갖고, 근데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발이 아파요. 아니, 화장하는 것도 좋은데 화장 지우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다 썼어. 또 시켰는데 왜 안 오지?
제가 그 쓰던 미스트 다 써서 요즘 요거 쓰고 있거든요. 벌써 이만큼 썼네. 요게 이름이 보타니킬보. 이거 분사력이 엄청 고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빨리 쓰게 되네요. 이렇게 많이 뿌리니까. 하, 상쾌. 여러분 택배 둘 다 컬트 뷰티에서 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같은 날 두 개 다른 주문을 넣어서 뭔진 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랑 이게 제가 이거를 먼저 사고 품절됐던 게 그날 오후에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우와 엄마야. 오 이쁘다. 이거는 카메라가 보이네. 경선 언니가 정말 한 몇 주 전부터 저한테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라임크라임의 글리터예요. 다이아몬드 듀 글리터. 저희가 산 색상은 로즈 골스. 로즈 골스? 로즈 골스네. 골드가 아니라. 요거를 하나를 경선 언니한테 보낼 거고 아나스타샤 소프트 글램 팔레트. 떨려. 열어볼까? 경선이 건 여기 두고 이건 아마 영상을 찍을 것 같긴 한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글램 팔레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뉴트럴한 색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워낙 아나스타샤 팔레트를 경선이랑 저랑 둘 다 좋아해서 이걸 샀습니다. 굉장히 짧은 언박싱! 끝! 여러분, 저는 브이로그 편집을 하는데 거의 막바지고 요즘 노트북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편집하는 메모리 카드가 한 3개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해야 하니까 카메라가 3대라서 예전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즘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렌더 돌리느라고 노트북에서 소리가 엄청 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옷을 입고 오빠가 아까로 뭐지? 문자로 오늘 저녁 쉑쉑 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색하는 이모티콘 보내고 콜 이랬죠. 아니 저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가 얘기를 꺼내니까는 저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먹으러 나가려고요. 오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편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문자 있더라고요. 10분 있다가 퇴근한다고. 그래서 저도 옷을 입고 나갑니다. 보통 제가 이제 막 촬영 같은 거 할 때 한 3시 반? 4시 정도 되면은 어두웠었는데 요즘에는 좀 해가 늦게 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제가 촬영할 때 한 3시 반? 4시면은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5시 넘었는데도 꽤나 밝아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데는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촬영하기에도 좋고. 근데 원래 오늘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입술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내일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니면 모레? 제가 내일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국에 있는 브랜드들과 미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는 브랜드들인데 영국 지사죠? 영국 지사에서 몇 군데서 연락이 와서 내일 미팅 있고 다음 주에도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떨리고 뭘 입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빠랑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나갑니다. 이야. 버거를 잘못 주셔서 감자튀김부터 먹고 있어요.
나 머리 길었죠 뭐. 금방 자란다. 한 달밖에 안 됐나? 한 달 좀 안 됐어. Thank you very much. 왜 이렇게 예뻐? 뉴욕 쉑쉑을 먹어봤어야 되는데. 와, 와 맛있어. 되게 잘 만들어 보이네. 회사에서 이렇게 먹고 싶었어? 내 브이로그에 쉑쉑이 몇 번 나왔을까? 적어도 열 번은. 자랑이다. 코벤 가든보다 훨씬 잘 만들어. 오늘은 이거 먹고 운동을 아주 제대로 하기로 했어요, 오빠랑. 그저께 운동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근육통이 좀 가셔서 오늘 할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햄버거 진짜 싫어했단 말이야. 이 느끼한 기분이 싫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햄버거 피자 그럼 다 안 좋아했어. 근데 눈을 뜬 거지. 맛있는 거 뒤에 힘든 고통이 따라야 돼.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알았어. 나 먹고 있잖아.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지금 몇 시야? 9시 40분이니까 8시 1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지금 조금 러닝머신에서 뛰려고 한 5km 정도 뛰려고 헬스장에 가고 있어요. 30분? 35분 정도 되겠다. 고고! 먹은 자여 운동하라! 조용해. 오늘은 운동하는 날이 아닌가 봐. 우리만 하네. 아, 싫어. Look how bulky that is. 폼 안 나지? 근데 나 말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봤다? 너무 심한 거 같아. 끝나고 집에 왔어요. 아, 그래도 개운하다.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저는 미팅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신없어. 거리가 자꾸 돌아가. 땡큐. 아 출근 시간이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구나. 맨날 이래? 하, 빨리 저는 차링크로스역으로 가야 해요. 9시 약속인데 40분 남았는데 거기 가는 건 한 20분 조금 넘게 걸려서 일찍 갈 것 같아요. 오늘 입술은 삐아 지적만 발랐어요. 블러셔는 나스의 섹서필. 파데도 나스 그 신상 파운데이션 그거 발랐습니다. 사람 짱 많아요. 출근 시간이라. 차링크로스역에 도착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찾았어요. 여기에요. 아 이쁘다. Front. Once a week? Yeah. 여러분 저는 미팅이 끝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추워요. 아직 이렇게만 입고 나올 날씨는 아닌가 봐요. 입술이 지워졌어요. 아침 먹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 브이로그 올리고 레일로 데리러 가요. 언니가 오늘 일이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손톱이 뗐어요. 죄송해요. 또 딴 얘기하네. 네, 언니가 오늘 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 아가들 밥 주고 데리고 놀고 있으라고 해서 집에 데려오려고요. 저녁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레인이 저녁 맛있게 먹었어? 응? 릴러도 이쁘고 레이도 이쁘고. 그럼 저는 아가들이랑 놀다가 자도록 할게요. 굿바이.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씻었고 이제 아침 먹을 준비를 하려고요. 어제 브이로그 올리고 자가지고 졸려요. 제가 지금 낀 렌즈는 이번 브이로그에도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렌즈 요즘 다른 거 끼시는 것 같은데 뭐냐고. 그래서 바시롬 레이셀 이거 데일리 렌즈라서 요즘 끼고 있는데, 지금 낀 거는 트윙클 브라운이고, 제가 얼마 전에 뷰티 영상에서 낀 거는, 그 빈깍을 왜 넣는 건지 모르겠네, 레이셀 크리스탈 브라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섯 개 색상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를 좋아하니까 트윙클 브라운이랑 크리스탈 브라운만 쟁여왔어요. 제가 이거 안경점에서 있을 때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이 뭐였더라, 여기 바시롬 앱을 다운받으면 4알 공짜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프로필 찍으러 갈 때 그래갖고 그냥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안 했는데 해올걸. 벌써 다 써가네. 그리고 저한테 아침부터 렌즈 끼시는 거냐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경 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눈이 나빠갖고 굉장히 눈이 작아지거든요, 안경을 끼면. 여러분, 저는 집에서 촬영하고 나왔어요. 오빠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고 집에만 있기 아깝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밖에 안 나가니까 지금 오빠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밖에 가고 있어. 자랑스럽다. 여기가 오빠랑 저랑 뛰는 루트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집에서 좀 삥삥 돌아서 뛰어오면 여기까지 5km인데 지금은 되게 빨리 왔어요. 오빠가 길을 쇼컷을 알려줘서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타워브리지가 나와요. 이렇게 돌면 제가 좋아하는 요 거리. 약간 여긴 영국 같지가 않고 스페인 같은 느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찍어야지. 와, 봐도 봐도 예쁩니다. 제가 아마 이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조깅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깅할 때 제일 좋아하는 길이라고 딱 나가자마자 타워브릿지 보인다고. 거기에요. 짜잔. 아, 여기 너무 좋아. 오빠 저기 있다. 나 오빠 있는지 모르고 찍고 있었다. 빨리 왔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오빠를 찾아서 펍에 들어왔어요. 여기 타워브릿지가 보여요. 저희는 스테이크 타르타르, 그러니까 육회 같은 거, 제가 오늘 또 육회 먹방을 봐가지고 그거랑, 저는 게 크랩 링귀니, 오빠는 피쉬 케이크 시켰어요. 피쉬 케이크 파이. 땡큐. 와,
La tombe à sa place, ça peut les costumes. Le costume, ils sont dans le dressing de빵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저는 육회가 먹고 싶었다. 저 타바스코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걸걸? 완전 맛있다. 저 하는 집 많이 없는데. 아, 맛있다. 야경이 너무 예쁘다. 밖에 앉았는데 그냥 춥긴 않다. 여보 괜찮아? 응. 야. 제게 링귀니. 야. 맛있겠지? 도라치? 아니 난 내 게도 맛있어 보이네. 내 것도 맛있어 보이네. 안에 게살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집게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완전 여보 스타일이야. 뭐가? 기다려봐. 완전 딱 맛있어. 밑에 아보카도, 아, 피! 어때? 화나는 맛인데? 아, 이거 맛있다. 체인이라고? 좀만 줘. 먹어 먹어야 되니까. 아, 밑에 그 피랑 민트가 너무 맛있다. 어, 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집에 걸어갈 거죠? 우리가 메뉴 잘 시킨 거 같아. 와, 여기 여름에 진짜 오기 너무 좋겠다. 나중에 집에서 해줄게. 여보 할 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게살 어디 가네? 어디선가 구해야 돼. 오빠 잡아다 줘, 걔. 걔 키울 수 없을까? 불쌍해서. 개소리 하지 마. 아니 키우면은 뭐 먹지? 어떻게 먹어? 애호박이 좋아. 아니면 크레이피쉬로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식당에서 나왔는데 여기 삼성 갤럭시 9? 여기서 무슨 이런 레이저가 나와서 저 건물로 가요. 다들 여기 사진 찍고 계시네. 우와, 이거 언제까지 하지? 와, 신기하다. 와, 옆에서 보니까 진짜 더 신기해요. 와, 지금 저녁 먹고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 나오나? 다음 우리지? 조금 나온다. 멀게 나오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내일 봐요. 안녕, 굿밤.